한적한 가게 앞. 근데 여기 오늘 대박집 맞아요? 왜 나와 계세요? 심심해서 나와. 손님들 오나 보러 나왔어. 한 시간이 흐른 후. 와, 여기 아까 그 집 맞아요? 썰렁했던 좀 전의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할머니 때문에 이쪽에 상권이 많이 살았죠. 저도 상당히 좀 도움을 많이 받죠. 가게 앞은 전국에서 몰려드는 차량들로 가득합니다. 공동주차장인데 이 차량들이 전부 다 팥빙수 집 차량입니다. 덕분에 우리 주차장도 잘 되고. 아이돌 부럽지 않은 인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 팥빙수. 근데 아직 팥빙수를 먹기엔 좀 이르지 않아요? 약간 맛이 간 거야. 누구요? 삼북도이도 아닌데 약간 맛이 갔다니까.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작은 초밥집. 왜요? 하셨어요? 아니, 오늘 안 돼요. 오늘 안 됩니다. 포장도 안 돼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만들 재료가 없어서 장사를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오는 손님마저 마다하는 이 작은 가게에 주인장의 특급 메뉴가 숨어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초밥이 뭐길래 사람들이 못 먹어 안달일까요? 이 영업 총 하시는 하루도 하루에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자영업 대박길을 걷고 있는 이들의 노하우 지금 소개합니다.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집이 있다고 해서 멀리 부산까지 찾아온 제작진.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을 보니 제대로 찾아온 것 같은데. 달인, 도대체 어떤 메뉴길래 이 난리입니까? 이때 슬쩍 달인의 손에서 건네지는 검은 봉지가 대박의 열쇠인 듯한데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들어와서 한자리 차지하고 앉으면 다행. 숟가락 꼭 쥐고 메뉴가 나오길 하염없이 기다리는 손님들이 찾는 것은 바로 팥빙수가 여름 음식이잖아요. 근데 겨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드실 만큼 그만큼 인기가 있는 거죠.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체감온도 10도의 날씨. 팥빙수를 먹기에는 아직 일러도 너무 이른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때이른 계절에 사람들 발길 끌어모은 달인표 팥빙수. 얼음과 팥 고명을 쓱쓱 비벼 한입 떠넣으면 국제적인 입맛까지 사로잡는다는 말씀. 외국에도 가보고 그런 손님들은 세계에서 제일 맛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 평범하다 못해 소박하기까지 한 팥빙수. 저도 처음에 올 때는 이게 뭐 맛이 있겠나, 이렇게 다르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고급스럽게 뭐 너무 소박한데 굉장히 그 뒤에 또 당기는 맛이 있어요. 단순한 게 오히려 더 입맛을 맛깔나게 만들고요. 좀 조용히 하세요. 내가 하잖아요 지금. 다른 게 들어가지 않고 그 핫 원액만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 입맛을 오래도록 지속하는 것 같아요. 네, 질리지 않고. 먹어도 먹어도 끌리는 그 맛.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부드러운 맛을 위한 우유 조금, 곱게 갈은 얼음을 한가득 넣어주는데요. 여기에 달인표 팥고명 듬뿍, 새콤한 과일 잼까지 올려주면은 오직 달인의 가게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팥빙수가 완성됩니다. 만드는 방법과 재료는 참 평범한 것 같은데 어찌 저리도 윤기가 나는. 팥빙수에 정확히 뭐 들어가요? 조금 뭐 팥 들어가고 사과 과일하고 두 가지 우유. 빨간색이요? 그리고 얼음하고. 근데 왜 이렇게 맛있어요? 먹든지 그건 맛있다네. 간단한 재료에서 나오는 깊은 맛의 비밀. 먹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 저는 팥을 진짜 안 먹거든요. 아, 평소에요? 평소에 팥을 안 먹어요.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요. 근데 여기 팥이 맛있는 것 같아요. 팥을 안 좋아하는데 여기 팥은 저는 먹거든요. 한겨울에도 연일 매진을 기록하는 인기 메뉴의 비법을 찾기 위해서 달인이 향하는 곳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나가는 팥은 바로바로 삶아 사용한다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팥! 팥을 깨끗이 씻어서 압력밥솥에 아낌없이 팍팍! 밥도 아니고 팥인데 압력밥솥에 하죠? 그래 잘 퍼지고 압력이 되니까요. 그렇고. 달인만의 팥 고명 만들기 스타트! 그냥 이렇게 쭉 삶으면 됩니까? 처음에 센불로 한 15분 됐는가? 15분. 네, 약한 불로 한 5분만 하면 되겠습니다. 맛있는 소리를 내며 팥이 뭉근하게 삶아지는 동안 계속 옆을 지키며 불을 조절하는 달인. 그렇게 짧고 강한 15분이 지나고 솥에 불을 잡아서 김을 쭉 빼주는데요. 캬, 소리 한번 좋다. 구수한 냄새 풍기는 압력밥솥의 뚜껑을 열자 야, 통통하게 잘 도익은 팥들 탱글탱글하니 참 색도 곱다. 이렇게 한솥 가득 준비됐습니다.